자식이 둘이나 있고 마누라가 있는데도 이 가장으로서의 이 상실감에 자기가 이제 자살을 여러 번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하고 내 신당에 온 거예요. 그거는 24억이 됐습니다. 그래서 저에게 용돈도 주셨고요. 다 회수한 거야. 그리고 또 열심히 살고. 뭐 죽고 싶어요, 뭐 해요 이러면 저는 대놓고 이거 죽어 그럼. 이놈의 지집에 죽을 용기도 없는 게, 어? 뭐 목숨이 뭐 애들 장난이야?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선생님이랑 상담을 받고 난 후에 본인의 인생의 만족도를 굉장히 높이 사서 지금도 잘 살고 있는 선생님을 만나서 아주 잘 풀린 사람들의 케이스가 궁금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관만신. 경관만신으로서 13년을 달려왔는데, 13년 된 신도들이 거의 80%예요. 서로 응원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가 보담아주는 관계가 됐는데, 이거는 일시적으로 일어난 현상은 아니고, 나도 없고 우리 제갓집도 없었을 시절에 인연이 닿았죠. 나도 막 신을 받아서 힘든 시절에 우리 신도들도 너무나도 어렵고 사는 게 힘든데, 우여곡절 끝에 나를 만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제 월세방 살다가 전세로 가서 문서를 잡아서 집주인이 되고, 또 이제 남편 사업이 정말 부도가 나기 직전에 나를 만나서, 그것이 하나, 둘 단계가 올라가서 지금은 그래도 나한테 어느 정도 시주도 해주시고, 힘이 돼줄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왔고, 또 이제 너 신안 받으면 죽어. 두번 받아보고 빚더미 앉았는데 너 아니야. 평범하게 살아. 나의 신령님 말을 믿어주고 다 정리해서 급이 다 갚았고, 지금 사무실도 내고 또 열심히 남편 보조해가면서 아기들 탈없게 크고. 또한 분은 되게 가슴 아픈 분 중에 또 하나가, 굉장히 잘 살다가 한순간에 망할 때 그분이 나랑 인연이 닿아서 이제 부부가 같이 다니는데, 한강대교를 이제 운전하고 망해갖고 이제 집을 오는데 핸들을 꺾으려고 했던 거야. 자식이 둘이나 있고 마누라가 있는데도 이 가장으로서의 이 상실감에 자기가 이제 자살을 여러 번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하고 내 신당에 온 거예요. 근데 내가 첫마디가, 너 한강대교 지나서 내 신당까지 오면서 너 핸들을 몇 번을 네가 꺾으려고 했냐 안 했냐. 그러니까 얼마나 기절해. 13년 전이야. 그분이 지금 너무나도 편안하게 잘 됐고, 정말 망해갖고 내가 사모님 소리 듣다가 이제 직장 생활도 꾸준히 해서, 자식들 대학 다 보내고, 지금 여유롭게 조금씩 조금씩 풀려서, 그 빚이 다 탕감이 되고, 그 다음에, 내가 바람이 나서, 내 남편이 바람이 나서 나를 버리고, 나를 떠났던 사람도 결국에는 기다려주고, 내가 기도를 하고 같은 마음으로 염원을 해서 한 가정을 지금 잘 지켜냈고 극복했어요. 그리고 주식이 20억이 주식이 잘못돼갖고 자살하려고 했는데, 1년만 기다렸다가 자살해라. 왜요? 1년 후에는 원금 다 찾아줄 테니까 기다려라. 자, 기다렸습니다. 그분은 24억이 됐습니다. 그래서 저에게 용돈도 주셨고요. 다 회수한 거야. 그리고 또 열심히 살고. 근데 이 모든 거는 신의 사랑이고 신의 갚이고 기적입니다.
근데 여기서 시청자분들한테 꼭 하고 싶었던 말은 무조건 내가 능력이 좋아서 사람의 운명을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. 나는 우리 신도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도 컸지만 스스로가 삶에 대한 바라보는 애착의 시각의 각도가 너무나도 달라져서 애틋하게 정말로 마지막 힘을 다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그 위치에서 지나간 이야기를 서스럼 없이 과거를 얘기할 수 있는 거. 때로는 사람들이 죽을 만큼 힘들고 죽고 싶어요. 저도 많이 그랬으니까. 하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얼굴, 믿음, 그 모든 신뢰도를 극복하고 내가 책임감 있게 내 삶의 모든 것을 열정을 쏟아부었을 때 결과로는 만들어집니다. 그리고 저는 이렇게 성격이 너 이쁘다, 너 착하다, 너 잘 될 거다 하면서 뭐 이렇게 얼마 더 올려라 이런 성격은 못 돼요. 뭐 죽고 싶어요, 뭐 해요 이러면 저는 대놓고 이거 죽어 그럼. 이놈의 지 집에 죽을 용기도 없는 게 어? 뭐 목숨이 뭐 애들 장난이야? 다른 어떤 사람들은 그런 강한 리더십이 자기를 오히려 이렇게 확 휘어잡고 끌고 와서 감사하다는 분도 있고.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진심. 저는 친한 신도한테 2년이 미쳤나 막 이런 말도 하고 뭐 언니 보고 싶었어 이러면 지랄. 친근함의 표시. 진심이야. 나는 지랄 나 뜨겁게 뭐 이제 이렇게 가족이 됐지. 근데 나의 진심이 그 사람의 가슴을 울렸고 그 애틋한 삶에 대한 그리움이나 내 할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또 제자인 내 가슴을 울렸고 내 성수를 울리셨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. 무당의 길이 일반인보다는 정말 험해요. 너무나 힘들고 죽고 싶고 의욕도 떨어질 때가 있고 한데 그 어려운 사람을 딱 뒤돌아봤을 때 정말 그 소소한 월급을 갖고도 열심히 애들 학비 대고 부모님 공양하는 알뜰살뜰 사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삶이 가져다 주는 중요한 의미를 또 깨닫고 내가 저런 사람들의 등불이 될 수 있었다는 것에 영광을 느끼고 또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신께서 제게 주심에 또 감사하면서 지금도 너무 씩씩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쓰러지면 우리 신도들은 안 돼.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열심히 독하게 살아야 되고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.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고 저희 전도부터 노력하겠습니다. 저도 더 열심히 신공부하겠습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